체험으로 얻은 느낌들. 내가 만난 53 선지식 후기. 젊은 시절 체험으로 얻은 느낌들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경쟁으로부터의 해방감이 분명 있었다. 자유의 느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시원한 느낌이 아닐까 싶다. 수험생일지라도 내가 하는 공부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한다. 잘 되고자 집착한다면 힘들고 예민해진다. 합격이나 소원 성취에도 순번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순번이 앞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빈 마음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 같다. 여유를 즐겨야 한다. 잘 되려 하기보다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식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더 힘이 있다. 체험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하다. 포기하면 얻을 것이 없다.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면 포기가 없다. 입지가 강해야 한다. 힘들 때는 자신을 살살 달래야 한다. 그러면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이 층기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되고 안 되고의 구별이 없다. 자기만 그 개념에 구속되어 시달릴 뿐이다. 나만의 인생 항로가 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야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성공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다. 성공은 분명 운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을 불러들이는 실력이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 못났더라도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분명히 그 덕을 본다. 내가 나를 깨닫는 과정도 분명 선지식이 필요하고 대중과 어울려서 해야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사람을 몰라보면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해 주는 인연들은 바로 내 옆에 있었다. 원하는 일이 있으면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될 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하는 척에서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건강이 우선이다. 몸에 해로운 것을 하면서 건강해지려 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를 위하는 장소가 특별히 없다.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일이 성취될 때는 느낌이 있다. 서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일을 성취하고자 하기보다는 게임을 한다는 식으로 즐기면서 하는 것이 지름길인 것 같다. 머리를 꽉 채우기보다는 머리를 비우는 것이 오히려 생각의 날개를 다는 것 같다. 마무리는 배짱으로 초조해 하지 말고 여유를 부릴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하다. 더 조심해야 한다. 마구니가 침범하기 딱 좋은 때이다. 벌리되 좁혀야 한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 벌리기만 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만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부터 주위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잘할 필요 없다. 상대적으로 시행착오를 적게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성인의 말씀은 간단하다.
지식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와 닿으면 그 효과를 본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보약이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고자 하면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 포근하게 감싸는 말 한마디에 심장의 고통도 녹는다. 용한 점쟁이는 그 길을 걸었던 성공한 경험자이다. 사람에게 몸무게는 없어도 업력의 무게는 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존재를 말로라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뭇잎은 따모대 단풍잎으로 떨어진다. 사람은 익을수록 겸손해진다. 성공만 한 인생만큼 실패한 인생이 없다고 한다. 고통이 아무리 커도 업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나중은 탄탄대로이다. 참회의 눈물이 중요한 것 같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운하고 시원하고 평온한 느낌이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 마음의 점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저 멀리서 찾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었다. 좋았다가 미워하는, 기뻤다가 화를 내는, 슬펐다가 즐거우는 그런 곳이 어딨나? 하염없이 솟구치는 마음자리 어디일까? 감정기복 심해지면 심장고통 더해지네. 실체 없는 마음자리 만지기도 잡을 수도 없는 마음 요술쟁이 나온 데가 있었으니 들어감이 있겠구나. 마음 없는 그런 자리 알 수 없는 마음 근원 감정기복 기록애락 다 넣으면 모든 감정 연기처럼 사라지네. 오묘하고 희한하다. 모든 사람 다 가지는 보배 같은 근원자리 허공보다 광대하고 그 깊이는 알 수 없는 그런 느낌 여운 깊네. 집착 없이 마음 내는 마음 없는 그런 자리 밤잠 잃은 고민 많은 모든 인연 마음 없는 그런 자리 찾아가니 집착으로 시달리는 그런 나를 지켜보는 내가 나를 보고 있네. 생사 없는 진리세계 이문받아 깨달아야 언제 다시 기억할까. 막소급포 막소급포 급하구나